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아이 송이야, 좀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손녀딸이요, 송이가 난 애기, 여기 애기 보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이곳은 예송다육이에요. 아유, 예송다육에 송이하고 우리 손녀딸하고 그냥 이렇게 가까이 지내가지고 가끔 이렇게 온답니다. 네, 예송다육에 왔는데요, 바위솔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바위솔 쇼핑을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바위솔을 이렇게 많이 데려다 놓으셨어요. 쭉 여기 보세요, 엄청 많이 이렇게 데려다 놨죠. 바위솔이요. 그리고 아주 튼실하고 아주 좋네요. 쭉 이렇게 보여드려요. 종류도 여러 아이들이 있고 밑에도 이렇게 있어. 밑에도 바위솔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 바위솔을 데려다 놓으셨네요. 그래서 또 제가요 보고 그냥 가나요? 바위솔 제가 노지에다 그냥 길러가지고, 여기 꽁에비름하고 노지에다 길러가지고 잘 자라는 걸 제가 또 재미를 느꼈잖아요. 그래서 또 바위솔 쇼핑을 했습니다. 요렇게 있는 아이, 짜잔, 요렇게 쇼핑했어요. 저한테 없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없는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요. 바위솔을요 심어 놓으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바위솔을 요렇게 아주, 저기 예송다육 사장님은요 분갈이 아주 참 잘하셔. 이렇게 매치 있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 좀 보세요. 바위솔이 이렇게 산딸기처럼 이렇게 가지를 쭉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산딸기처럼 제가 얘도 데려갑니다. 저한테 없는 아이라. 바위솔을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아주 분위기 있게 이렇게 멋지게 해놓으셨죠. 얘가 또 이렇게 이쁘게 보이네요. 바위솔을 쭉 이렇게 이렇게 심어놓으셨어요. 어머, 얘는 화산돌 거기다가 이렇게 바위솔을 이렇게 이렇게 심어놓으셨어. 아주 예쁘죠? 네, 멋진 바위솔을 보고 또 그냥 못 갑니다. 바위솔 쇼핑해가지고 가요. 예송다육에 거기 놀러 갔다가 어머, 바위솔을 쭉 그냥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한테 없는 아이 데리고 왔잖아요. 예송다육에서, 예송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요 분갈이 좀 해주려고요. 분갈이 해서 또 예쁘게 길러보려고요. 제가 바위솔 저기 노지에다 길러가지고 겨우내 그냥 놔둬가지고 자라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바위솔이 또 저기 재미 들렸잖아요. 그래서 바위솔을 이렇게 저한테 없는 아이들 데리고 온 거예요. 없는 아이들 데려와서 지금 분갈이 좀 해줄게요. 이름표를 이렇게 다 적어 갖고 왔어요. 제가 먼저 아이는 이름표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름표를, 그래, 이름이 없었잖아요. 이름표 다 이렇게 적어 갖고 왔답니다. 분 털어 갖고 올게요. 아니, 요 흙이요, 흙은 제가 미리 이렇게 담아 갖고 왔어요. 흙 담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 걸릴까봐 흙은 미리 이렇게 담아 갖고 왔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언밸런스 있게 이렇게 좀 언덕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언덕지게 이렇게 흙을 담아 왔어요. 여기 돌 있죠? 요 돌. 잘 안 보이시나? 요 돌은요, 그냥 저기 뭐야, 우리 아들 가게 옆에, 거기, 그, 저기 옆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애. 걔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괜찮죠? 그냥 바위같이 생겨갖고, 그래서 얘를 세워놓고, 여기다가 이제 심어줄 겁니다. 바위솔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 얘는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보세요. 목대가 엄청 굵죠? 이렇게 목대가 굵으면서 여기 뿌리에서요 그 한약 비슷한 그런 향이 나요. 냉이라 그럴까? 냉이 향인가? 하여튼 그런 향이 나요. 향이 아주 좋네요. 뿌리에서 향이 그렇게 나는데요.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게요. 뿌리를 이렇게 핀셋으로 잡아갖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게요. 심어주겠습니다. 이름표도 심고선 이름표도 잘 얼른 꽂아줘야지 나중에는 이름표 다 섞여가지고 또 이름표도 또 잃어버린답니다. 얘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산돌로다 여기다 좀 이렇게 좀 받쳐줄게요. 이렇게 받쳐줄 겁니다. 여기 얘는요, 아이핀이래요. 아이핀. 지금은 색감이 이렇죠? 이제 좀 뿌리가 작고 물 줘가지고 얘가 활짝 되면 얘 색감이 아주 이쁘더라고요. 아,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요, 목소리가 자꾸 이상해져요. 뿌리를 자꾸 이렇게 쏙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단단해, 단단하게 심어지네요. 그래서 아이핀이래요. 이름이 아이핀. 네. 여기 얘는 주얼리예요. 주얼리. 주얼리는 많이 저 많이 있죠. 저 바이소 중에 주얼리는 아주 많이 이렇게 애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은 얘도 이렇게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 거고. 그냥 뿌리가 흙에만 담은 다 저기 알아서 얘네들이 뿌리 저 흙에다 뿌리 박고선 잘 자라더라고요. 주얼리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기 얘는요, 부엉이래요, 부엉이. 바이솔 이름도 저 특이하죠? 우리 저 다육맘님들요. 다육이도 그렇고, 얘 바이솔도 그렇고, 이렇게 있는데, 분갈이 할 때요, 흙을 털고, 뿌리에 이거 하엽디고 뭐 뿌리 정리하고 그런다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요런 아이들은요 가닥가닥 다 분리되기가 쉬워요. 이 바이솔도 그러고요, 그 저기 다육이도 그래요. 다육이도 군생으로 자란 아이들 있죠. 군생으로 자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저기 분갈이 잘못하시면은요 얘네들이 다 가닥 난답니다. 다 가닥가닥 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아이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집어가지고 뿌리 이렇게 집어서 그냥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뿌리를 흙에다 이제 잡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활짝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엽 같은 건 정리를 해주셔도 돼요. 물론 깨끗이 하엽 정리해가지고 심으면 좋지만은 그런 아이들 잘못하면 그렇게 가닥 나더라고요. 제가 또 초보 때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답니다. 아유, 이렇게만 심어도 이쁘네요. 몽골좀이래요. 이름도 희한하네. 몽골좀. 몽골좀이래요. 아예 부엉 이름은 잘 꽂아줘야 되고. 몽골좀이라는 아이. 한번 심어볼게요. 얘는 뿌리가 이렇게 그냥 딱 붙은 것처럼 이렇게. 아유, 요거예요. 요봐요. 잘못 건드리면 요렇게 가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그냥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대로 그냥 얘는 뭐흙 조금 파고 그냥 묻어주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꼬맹이 어디 갔냐? 여기 옆에 가서 있어라.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이렇게 가닥가닥 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잘 심어야 된답니다. 여기 얘는요 연정이래요. 연정. 근데 색감이 진한 자주색으로 그렇게 아주 얘도 이쁘더라고요. 아주 예쁜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얘도 지금 잘못하면 가닥나게 생겼죠? 여기 가닥나게 생겼잖아요. 잘못하면 여기 색감이 너무 이쁘죠. 바이솔인데 얘도 예뻐서 데려왔는데요. 사장님이 이름을 잃어버리셨대요. 그래서 그냥 제가 SP라고 그랬습니다. 얘도 이렇게 지금 흙을 좀 이렇게 흙을 이렇게 좀 파가지고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덮어주면 되죠. 이렇게. 얘는 색깔이 너무 이뻐. 바이솔 같지가 않아요. 바이솔 같지 않고
아주 색감이 이렇게 이쁘네요. 이렇게 하고 이런 데다 흙을 조금 이렇게 채워주고요. 물 한번 싹 주면은 이제 잎사귀에 묻은 먼지 같은 거 그런 거다 씻겨지면 예쁘게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얘도 지금 다 가닥나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다 가닥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요대로 그냥 요대로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요대로 이렇게 얘는 여기다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서 요쪽에 있는 아이들 요리 좀 잘해서 뻗어 이렇게 가락 뻗어 가면은 또 여기 이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심어줄 겁니다. 그냥 저게 이렇게 뿌리가 저 흙에만 닿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냥 심어 놓을 거예요. 얘는 이름이 솔방울이래요. 솔방울이라는데 얘가요 입장이 무슨 보석같이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보석 같은 빛이 나네요. 이렇게 주고 물 한번 줘야겠습니다. 입장에 먼지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물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저기 이 입장이 산딸기 같이 그렇게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애가 자라는 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도 또 이쁘잖아요. 그래서 얘도 또 데리고 왔답니다. 얘는 입장도 좀 이쁘지만은 목대가 아주 엄청 튼실하게 그렇게 자라는 아이라 멋있어서 얘는 데리고 왔어요. 얘는 나중에 얘 하나만 이제 심어서 멋있는 분에다가 하나만 심어도 목대가 쭉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멋있게 자라겠어요. 바이솔도요 잘 기르니까 어느 분 멋있게 기르는 분들은 아주 멋있게 그렇게 기르셨더라고요. 저도 또 재미 들려서 이렇게 또 데리고 왔어요. 네,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얘는 물좀 어떻게 줘가지고 흙좀 털어줘야겠어요. 여기 새에 흙좀 들어가라고 흙좀 끼얹어줬더니 좀 입장이 안 이쁘게 지저분하네요. 됐죠? 예뻐요, 예뻐. 얘는 아주 이쁘네. 색감이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죠? 이렇게 심고 마사도 묶어줄게요. 아이고, 쇼배를 물론 찾으려니까 쇼배를 물론 못 찾겠어요. 저는 좀 급해갖고 마음이 급해서 이러면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연장시 손에 집히는 대로 이렇게 쓴답니다. 요럴 때는요 요렇게 아가들 입장에 안다게 그렇게 마사가 안 들어가게 하려면은 요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도 좁은 데 골로 때 해줄게요. 여기 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럴 때 그러면 여기 마사 덮을 때이저 쇼벨이 저기 해가지고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가려주면은 마사를 이렇게 덮어도 얘한테 입장에 이제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더라고요.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마사를 두면 되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얘네들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튼실하게 잘 자란답니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심어봤어요. 여기요, 요렇게 바이솔 심어봤습니다. 요 돌은요, 주워다가 한 아이예요. 근데 진짜 바위같이 이렇게 생겼죠? 네, 바위입니다. 바위. 여기 얘는요 몽골이에요. 몽골. 근데 이렇게 이쁘게 입장 끝이
손톱끝이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나왔네요. 얘는 몽골이고요. 얘는 연정이래요. 이름 이쁘죠? 연정. 이쁩니다, 이름이. 얘는요, 솔방울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얘가 저 햇빛에서 보면 살짝 반짝반짝 보석같이 그런 빛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여기 얘도 보세요. 부엉이. 아니, 바이솔 이름이요. 아주 특이한 이름이 아주 많아요. 얘는 부엉이고요. 얘는 아이핀이래요. 이거 산달같이 이렇게 귀엽게 또 이렇게 달려있죠? 네, 아이핀입니다. 여기 또 소라는 여기 와 있대. 네, 얘는 이름이 길어요. 잉글랜드 칼카리움. 이름 특이하죠? 근데 얘요, 뿌리에서 그 한약같이 그런 냉이 냄새 같기도 하고, 뿌리에서 그런 향이 나더라고요. 얘 심는데 아주 향기가 아주 상큼하게 이렇게 좋았답니다. 여기에는 주얼리요. 주얼리도 이렇게 이쁘게 지금 심어봤어요. 얘 아주 예쁜 아이, 귀여우면서도 예쁜 아이요. 얘 이름을 이제 나중에 제가 여기저기 농장 다니면서 요런 아이 또 만나겠죠? 지금 이름은 몰라가지고 SP라고 제가 합니다. 요렇게 바이소를 심어봤어요. 심고 놨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카네이션인데요. 향 카네이션이래요. 근데요, 그 예성다육의 우리 소녀딸하고 그 송이를 보러 갔는데, 송이하고 놀려고 갔는데, 얼른, 저, 뭐야,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엄마 오셨냐고 그러면서, 내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요거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여기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어서, 요렇게 있는 아이를, 번쩍 들어서 안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거 하나 갖다가 길러보세요.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라 그러면서. 아이고, 어버이날 선물을 미리 받았네. 내가 그랬답니다. 근데 너무 이뻐요. 이쁘죠? 이렇게 깔끔하면서. 아유, 얘를 선물 받았어요. 이렇게 선물 받아서 너무 즐거워갖고, 여기다 이렇게 데려다 놨는데, 이렇게 이뻐요. 보세요. 향기가 살짝 난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예성다육에서 저희 선물 받은 아이하고, 바이소를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분갈이를 해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